광양항을 1,000만 TEU 거점 항만으로 만드는 비전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물동량의 4~5배 이르는데 남북 경제 교류가 선결 과제입니다. 박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광양항은 20피트 길이의 컨테이너 223만 개를 처리했습니다. 올해 물동량은 240만 TEU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기준으로 광양항은 300만 TEU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240만 TEU를 달성할 걸로 지금 예측하고 있고요. 2023년까지 한 300만 TEU를 달성할 거려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1,000만 TEU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양항의 1,000만 TEU 처리는 당장 실현할 수 있는 물동량 수준은 아닙니다. 이 같은 배경에는 남북 교류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돼 있습니다. 때문에 자동차 부두인 광양항 3-2단계를 컨테이너 부두로 기능을 전환하고 3-3단계 부두를 개발하는 안도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항공인들도 남북 교류는 광양만권 경제는 물론 물류 상승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기업의 10개 기업 중 3개 기업 정도는 남북 경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역 기업들이 남북 경협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면 광양항 이용에 따른 광양 물동량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대되는 바가 큽니다. 남북 교류를 계기로 정부는 한반도를 H자 형태로 개발한다는 경제 계획을 밝혔습니다. 광양항이 물동량 1,000만 TEU의 거점 항만으로 미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